게다가 우리 집에 새 게임기도 샀거든. 오, 좋은 생각이네.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설득할게. 안 돼! 안 된대. 하나, 둘, 셋, 야! 아이, 어머, 회사 다녀왔어. 아유, 리아, 야, 일로 와봐. 어여. 아이, 어서와요. 리아, 뽀뽀. 와. 아, 여보. 아유. 뭐야, 벌써. 사랑과 전쟁을 시작했잖아. 아유. 여보, 나 회사 다녀왔는데, 맥주 한 잔만 부탁할게, 아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지. 야, 역시. 회사에서 다녀온 후에 먹는 이 맥주. 야, 맛있겠다. 시원하구만. 우와, 아빠 정말 맛있어 보이는걸. 나도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아이, 그럴까? 한 잔 먹어봐. 여보! 어. 둘에 미쳤어요. 아니,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된 애한테. 아니, 초등학생은 됐지만 어쨌든 초딩한테 술을 먹이려고 해. 아니, 남자라면 술 한 잔 정도는 알아야. 리아야? 손때. 좋은 말 할 때 손때. 아유, 나중에 크면 실컷 먹을 거니까 그냥 나중에 크면 먹어, 알았지? 너는 여기 아이,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튼튼 우유나 먹으란 말이야. 이 맛이 라거다. 그래 그래, 먹으렴. 우유 한잔 해, 리아야. 바로 이 맛이. 학교 다녀온 후에 TV를 보면서 먹는 이 우유. 쓰다쓰.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 아, 여보, 사랑한 전쟁 시작한다. 시작한다. 아이고, 아이고, 내 차례인 줄 알았어. 저 남자가 자기 부인을 물고 바람을 폈다 이거지. 아,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구만, 사기. 어머, 어머, 드디어 저 젊은 여자랑 저 유부남이 갈 때까지 가는구만. 어이, 그러게 말이야. 저 남자 아주 가정이 풍비박산 나겠어. 이거 어쩌면 좋지? 저게 뭐야? 별꼴이야. 저 남자 지금 뽀뽀한 거야? 어머, 어머, 이거 좋았어. 뽀뽀를 하고 있잖아. 아니, 이거 자, 여보, 이거 19세잖아. 그만 봐. 이거 청소년 불가야. 리아야, 빨리 올라가서 자. 그래, 리아야, 밤이 많이 늦었네. 빨리 올라가서 자. 아직 저녁 7시인데 벌써 자?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 녀석이 빨리 올라가! 이 녀석이 뭐 이상한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커서 보란 말이야. 커서 빨리 올라가! 숙제! 자! 나도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요! 여보, 우리 맞아볼까? 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 어머? 커피팡! 어른이 되고 싶은데. 맞다, 태태기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야, 태태가 오늘 PC방 갈래? 아, 여보세요? 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9시야! 그러네, 지금 가도 1시간도 못하겠다. 에휴, 청소년은 10시 이후부터는 게임 못하는 거 너도 알잖아. 알겠어. 아쉽게 됐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멋있다. 나도 저 형처럼 멋있게 염색할 거야. 형 머리 정말 멋있다. 예, 뭐야? 이 자식 너무 헤비메탈 좀 아는 브로인가 보구만. 이런 스타일은 바로 락스프릿 이런 헤어샵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너도 같이 락스프릿이 될 거야. 오, 락스프릿, 예!
리아야, 너 머리 정말 왜 그러냐? 이건 염색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기한걸? 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렇게 가면 아니, 혼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멋있는데. 그렇지? 요즘 같은 자유민족이 이상해. 어서 오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야! 야, 김리아, 너 잠시 일로 와봐. 아! 자식, 너 머리가 이게 뭐야, 자식아? 진짜 학생이 공부를 집중해야지 뭐 일단 머리를 염색하고 왔어? 이 선생님 뭘 모르시네. 이게 요즘 최신 트렌드 머리라고요. 트렌드 머리. 나중에 그러고 성인들 사이도 늦지 않아 이 자식아. 빨리 빡빡 밀고 와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어리다는 건 정말 억울해. 락스프레이. 선생님, 학교 끝났다. 랄랄라. 얘들아, 태태가. 어? 우리 학교 끝났으니까 뭐 하고 놀래?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집에 부모님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게다가 우리 집에 새 게임기도 샀거든. 오, 좋은 생각이네.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설득할게. 그래. 엄마, 내가 태태기 집에서 자고 갈게. 오늘 새 게임기 샀대. 안 돼! 안 된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우린 아직 어린이. 그래, 어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부모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게야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어리다는 건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돼.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아, 잉베리. 오늘 한 잔 더 해야지. 이 차 가버리는 거야. 아이, 부장님 많이 드셨어요. 얼굴 빨개진 거 보세요. 아, 이제 집에 가셔야죠. 그거 진짜. 아, 시끄러. 아, 자네 그거 아나? 어? 어? 바나나가 웃으면 뭔 줄 알아? 어? 어? 뭐죠? 바나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 배 찢어지겠습니다 부장님. 아이, 배가, 아이고 배꼽 빠지겠네. 너무 웃기십니다 부장님. 샤바샤바. 그럼 그럼, 내 유머 감각은 아직 안 죽었다니까. 아, 근데 오늘 좀 술이 취하네. 많이 먹었으니까 내 회사에서 보자고. 나 먼저 가네. 아, 네, 들어가세요 부장님. 그래 그래. 사나라면. 부장님은 더럽게 심이 없다니까. 아휴, 돈 벌기 힘들어. 부장님 기분 맞춰준 것도 힘들고. 아휴, 집에 가야겠다. 아빠? 보일러값 120만원에 남편 통합이 200만원. 아휴, 이번 달도 아주 빠듯하겠어. 응? 뭐야, 전화가 오네. 아,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리안이 엄마? 나 태기 엄마야. 아, 네, 안녕하세요, 태기네 엄마.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학부형들끼리 전부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 리아 엄마만 지금 연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화해봤지. 갈 거야 말 거야? 빨리 빨리 좀 말해봐.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여행을 가자고요? 그래. 아니에요, 전 별로 가고 싶지 않은걸요. 에? 왜? 좋잖아. 이번에 다른 엄마들은 다 간다고 이번에 돈도 많이 챙겨오고. 다들 그런다던데 왜 안 돈다는 거? 왜 그런 거야? 뭐 절대로 뭐 돈이 부담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나중에 또 봬요.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생활비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네.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교육비도 부담이 크고. 아휴, 나도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보나. 걱정된다, 걱정돼. 어휴. 엄마. 아, 여보, 다녀왔어. 아휴. 응? 아, 다녀왔어요? 여보, 오늘도 바나나 킹만 10번째 듣고 오는 길이야. 아유, 지긋지긋한 그 바나나 킥은 언제 그만둔대요? 그니까 말이야. 아이, 그나저나 애들은 어딨어? 어? 애들 다 자나? 위층에서 자고 있을 텐데. 아니, 자고 있나? 이것들 밤새고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응? 올라와서 봐야겠다. 어,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어, 자고 있는 건가? 어? 아니, 애들이 자고 있잖아. 뭐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리아는 왜 책상 위에서 자는 거야? 어? 아니, 리아가 여기다 뭘 써놨어? 어? 뭐야 이게? 아빠, 회사 가서 일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도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다 알아요. 제가 어려서 신경 쓰느라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 엄마들 빠들. 여보. 어, 여보. 아유. 오, 여보,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는 처음이에요. 리아가 속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 우리를 생각해 주다니.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 리아 많이 사랑해. 그래 리아야. 아빠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리아를 위해서 말이야. 아이고, 리아야,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어? 아직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네? 에이,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도 이제 30살이야, 30살. 나가서 일할 때가 됐다고. 어떻게 30살 먹도록 알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니? 님들아, 죄송. 아, 엄마 그렇게 말 몰래요. 정말? 아빠가 뭐야, 낄낄빠빠가 나가서 일 좀 해, 이 백수야! 이 엄마 틀리 압수! 아이, 빨리 나가서 일 좀 해! 엄마 틀리 압수! 쫙쫙 거란 말이야!